풀드로우는 드로우에서 활주를 완전히 당겨 앵커 위치에 정착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릴리즈를 하기 위해 익스펜션과 에이밍을 시작하는 직전 단계입니다. 이때 양팔의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유지되면서 순간적으로 동작이 정지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동작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익스펜션을 하기 위해서 섬세한 힘으로 연결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풀드로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연스러운 익스펜션을 진행될 수 없으므로 당기는 팔의 어깨 위치를 안정되게 고정하여 정해진 앵커 위치에 확실히 앵커되도록 하며 미는 팔도 그 당기는 힘에 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어깨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풀드로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풀드로우에서 지켜야 하는 양 어깨와 팔의 앵글과 바디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속해서 익스펜션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에이밍과 스트링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적인 풀드로우의 자세를 위에서 보았을 때 그립과 좌우 어깨를 연결하는 직선과 그립에서부터 활주를 당기는 팔의 팔꿈치까지 형성되는 두 직선이 삼각형을 만드는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풀드로우에서 미는 팔의 어깨가 바깥쪽으로 위치해 있으면 당기는 팔꿈치가 앞쪽으로 나오게 되어 완전한 풀드로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익스펜션 할 때 왼쪽 어깨에 버티는 힘이 약해지면서 왼팔이 밀리게 되고 늘리는 방향성이 잘못되어 후킹 쪽으로 힘이 몰리게 되면서 완전한 익스펜션이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더 강하게 왼팔을 버티기 위해서 미는 팔을 의식적으로 앞으로 너무 내밀거나 팔을 돌려서 버티면 왼쪽 어깨가 앞쪽으로 나오게 되어 이상적인 풀드로우의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기는 팔이 정확한 앵커 위치까지 도달하기 어렵게 되어 익스펜션으로 진행할 때 어깨가 더 앞으로 나오면서 정상적인 익스펜션을 방해하게 됩니다. 풀드로우에서의 자세를 전면에서 보았을 때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몸중심을 유지하며 양 어깨의 위치와 골반 그리고 발까지 일직선으로 수직을 이루면서 기본적인 T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활을 당길 때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서 상체 몸중심이 당기는 쪽, 즉 뒤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익스펜션을 하면서 왼쪽 어깨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게 되어 홀딩 타임이 길어지게 되고 슈팅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왼쪽 어깨가 올라가거나 또는 왼쪽 가슴이 들려서 어깨와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슴을 움츠리거나 불필요하게 힘을 주어서 들려진 가슴을 의식적으로 내리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동작은 자연스러운 풀드로우를 방해하게 됩니다. 셋 포지션부터 왼쪽 흉부를 잡아주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리듬감을 가지고 셋업을 진행하여 자연스러운 자세로 풀드로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완전한 풀드로우를 하려는 의식이 지나쳐서 과도한 드로우를 하게 되면 당기는 방향으로 상체가 기울게 되어 오른쪽으로 몸중심이 치우친 상태의 풀드로우가 되면서 정상적인 익스펜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 반대로 너무 덜 당긴 상태에서 풀드로우가 되면 앵커가 정상적인 위치보다 앞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기는 팔이 앞쪽에 치우쳐 위치한 상태에서 익스펜션을 하면 익스펜션 방향이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향해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백텐션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올바른 바디 얼라인먼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셋 포지션에서부터 양 어깨와 머리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안정된 발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좌우 어깨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밀고 당기는 방향이 항상 일정하도록 설정하여 바디 얼라인먼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활줄이 완전히 당겨져서 앵커 위치에서 풀드로가 정확하게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릴즈를 하기 위해 에이밍을 하면서 조금 더 늘려가는 동작을 익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안정된 앵커를 하고 완벽하게 풀드로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세심함이 요구되는 익스펜션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스펜션은 마지막 릴리즈로 직결되는 동작이므로 아주 작은 변화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안정된 슈팅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익스펜션은 눈에 보이는 큰 동작 없이 극히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드로우에서 앵커까지 진행되어 오는 일관된 방향을 이어받아서 좌우에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과 양 어깨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섬세한 감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풀드로에서의 강한 힘을 자연스럽게 세밀한 힘으로 연결하여 항상 일정한 시간과 길이에서 크래커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익스펜션에서 클리커를 너무 의식하게 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늘리는 동작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리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안정되고 일정한 릴리즈를 하기 위한 보조기구일 뿐입니다. 익스펜션의 목적은 클리커를 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정하게 릴리즈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적인 익스펜션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눈에 보이는 큰 동작을 하지 않고 내재적으로 흐르는 힘을 사용해서 활줄을 몸쪽에 더 붙인다는 느낌으로 세밀하게 늘려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앵커를 중심으로 좌우 힘의 팽팽한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쪽 어깨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는 풀드로우에서 당겨온 방향을 바꾸지 않고 백텐션을 유지하면서 릴리즈로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나 틀린 동작에서부터 익스펜션을 시작하거나 또는 풀드로우까지 당겨온 힘을 세밀한 힘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지 못한 상태로 익스펜션을 하면서 크래커를 빼기까지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기는 팔의 잘못된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펜션에서 손가락을 움켜쥐면서 크래커를 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세밀한 조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앵커 위치에 있던 엄지손가락이 목과 턱에서 떨어지면서 팔꿈치의 방향이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방향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또 감고 있던 손가락을 풀면서 릴리즈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동작이 발생하면서 불안정하고 늦은 릴리즈가 됩니다. 익스펜션에서 팔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목을 사용해서 늘리게 되면 손목의 방향이 밖으로 나가면서 릴리즈와 팔로스로까지 계속해서 바깥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방향성이 잘못되면서 슈팅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드로우에서 활줄을 당길 때 오른팔과 팔꿈치의 방향이 뒤쪽으로 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백텐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앵커를 한 후에 익스펜션을 하면서 백텐션을 의식하여 과도하게 팔과 어깨를 뒤쪽으로 돌려서 힘이 들어가게 되면 방향성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팔 전체가 경직되어 유연한 릴리즈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미는 팔의 문제입니다. 먼저 익스펜션에서 왼손 그립 손목을 밀어내면서 크래커를 빼는 경우에는 그립의 피벗 포인트로 힘이 몰리면서 활과의 밀착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불안정해진 손목이 미는 힘에 의해서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 당기는 손보다 미는 손이 먼저 릴즈를 하게 되어 슈팅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또 왼쪽 미는 팔 전체를 밀면서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 당기는 팔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어 좌우 힘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두 손을 엇갈리게 잡고 양팔의 팽팽한 힘과 백텐션을 유지하면서 섬세한 힘으로 늘리는 익스펜션의 방향과 감각을 느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풀드로우가 앵커에서 완성된 후 익스펜션을 시작하면서 정확한 조준을 위하여 조준핀으로 정밀하게 표적을 조준하는 에이밍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살을 정확한 목표 지점에 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에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익스펜션을 하면서 지나치게 에이밍에만 신경을 쓰면서 익스펜션 동작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확한 에이밍을 하기 위해서 먼저 좌우 어느 쪽 눈을 사용하여 조준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주시안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하는 주시안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당기는 팔과 미는 팔을 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양궁은 주시안과 같은 쪽으로 당기는 활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즉, 주시안이 오른쪽이면 오른팔을 사용하여 당기고 주시안이 왼쪽인 경우는 좌궁을 사용하여 왼팔로 당겨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왼쪽 주시안인 사람이 오른팔로 활을 당겨야 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에이밍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왼쪽 눈을 감고 조준을 하는 것이 권장되며 만약 두 눈을 다 뜨고 에이밍을 했을 때 조준핀이 두 개로 보이게 되면 그 둘 중에 왼쪽의 조준핀에 맞춰서 조준을 해야 합니다. 드로우 단계에서는 조준핀을 보면서 에이밍을 하지 않고 표적 중앙에 시선을 집중하면서 드로우를 하고 풀드로우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익스펜션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에이밍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앵커를 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감각적으로 에이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숙련되지 않은 선수가 드로우나 앵커를 하면서 동시에 또는 미리 조준을 하게 되면 에이밍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필요한 동작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미리 에이밍을 해놓고 드로우와 앵커를 진행할 때 그 조준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게 되어 유연하고 완전한 익스펜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에이밍은 무엇보다 먼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좌우 팔에 밀고 당기는 힘이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조준점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바람이 불 때 조준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준점이 흔들릴 때 손과 팔에 힘을 주어 흔들리는 조준점을 고정시키려고 하면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다른 힘이 작용하게 되어 전체적인 자세가 무너지게 되고 조준점은 더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팔이나 손으로 인위적인 다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팽팽하게 밀고 당기는 힘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에이밍을 해야만 조준점이 표적에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바람의 반대 방향에 오조준을 할 때에도 먼저 목표하는 오조준 포인트에 시선을 집중해 놓고 조준핀이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표적 정중앙에 둔 시선을 이동하거나 조준핀의 시선을 집중한 채로 움직여가며 에이밍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양궁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정한 동작을 항상 같은 자세와 정확한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트링 얼라인먼트를 항상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그 중에 꼭 필요한 하나의 기술입니다. 스트링 얼라인먼트는 활의 세로 중심에 활줄을 정렬시키는 것을 말하며 익스펜션에서 에이밍을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풀드로우에서 스트링 얼라인먼트를 보면서 머리와 앵커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익스펜션을 하면서 정렬된 스트링 얼라인먼트가 어긋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슈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완전한 풀드로우가 되지 않고 앵커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을 때 스트링 얼라인먼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후 익스펜션의 진행 방향에 의해서나 팔의 기울어진 정도에 의해서, 머리의 움직임에 의해서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줄이 활 중앙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변화되는 원인은 당기는 팔과 앵커가 너무 안쪽으로 위치하거나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활줄이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스트링 얼라인먼트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앵커의 위치가 밖에 있거나 왼쪽으로 머리가 기울어졌을 때는 스트링 얼라인먼트가 오른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드로우가 아웃인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깥쪽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익스펜션까지도 밖으로 늘리게 되면서 활줄이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스트링 얼라인먼트의 변화에 의해서 발사된 화살의 좌우 방향도 변하게 되므로 스트링 얼라인먼트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릴리즈에서 발생하는 많은 실수가 잘못된 풀드로우에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일정하고 흔들림 없는 풀드로우의 자세와 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릴리즈를 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 됩니다. 완전한 풀드로우와 앵커가 완료된 후 익스펜션을 하면서 양 어깨의 위치와 힘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풀드로우에서의 힘을 섬세한 익스펜션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